소금 영화사 소금이랑은 그래도 꽤 오랜 인연이 됐거든요. 이게 벌써 몇 작품이야. 꽤 오랜 작품을 하는데 사실 같이 하면서 대본에 대한 걱정은 사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대본은 저도 믿고 가는 부분이 항상 있었고 처음에 이 내용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놀랬고요. 그리고 우선 대본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워낙 이 글을 쓰신 분에 대한 믿음이 두텁기 때문에 네, 뭐 대본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점수를 매겨봐 다른 건 빼놓고 얼굴만 따지네 잘생긴 여자 잘생긴 여자라는 이름을 보고 뭔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모습을 하려고 하는 여자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잘생긴 여자라는 작품을 보고 완전 잘못 생각했다. 1953년대 잘생긴 여자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된 것. 경연대회 제일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에피소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진사오미? 신마다 뭐해? 육카페? 육카페지? 우리가 교과서 같은 데서 절대 볼 수 없는 내용을 영화로 담아서 처음에는 에이 실화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실화라는 것을 의심을 했는데요. 심사위원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한국 최초의 잡지책이에요. 감독님이 그 신문과 책을 보여주셔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 라는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악착같이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대부분 나오신 그 양마담, 신마담 그분들은 여섯 명의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요. 근데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다 욕심이 나지만 그 중에 저와 그나마 잘 맞는 걸 택하라고 하면 신기순 역할이 그나마 성격적으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개순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와 이미지가 엄청 잘 어울려서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야 개순아! 얘기 좀 나와봐! 네 나와요. 향순이가 우스룩 예뻐 보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우스룩 귀엽고 좀 상큼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 향순!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잘생긴 여잔데요. 아 그리고 제 키는 미인의 기준에 맞는 꼭 다섯 자예요. 네 개순이 예쁘잖아요. 젊고 재밌겠구나. 또 말 그대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엔 또 어떻게 더 재밌게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거 안에서 제가 그 안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찾으려고 가고 여기서 한 번 더 포즈 잡고 요즘에 보기 힘든 영화라고 보시면 될 거고 스스로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을 거라고 저와 같은 감정을 여러분도 같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어느 공연을 가더라도 그 1953년도에 실제 사용했던 무대 세트와 그리고 소품들이 실제로 그 무대로 갖다 놓는 그런 무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아 공연 끝나고 무조건 가서 사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아니 최영 진짜로 몰라요? 태평화전가? 아, 모르긴 왜 몰라. 그건 술이지, 술. 술 같은 소리 잘도 하고 있네,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아라는 역할 자체가 작가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태평화전가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다. 그건 그걸 보시면 아시고요. 제가 믿는 그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전혀 생각, 진짜 5분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해야겠다. 대본에 받기도 전에 그냥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싶고요. 그냥 나는 저기 가서 놀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이팅! 화이팅!